안녕하세요. 영토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은 줄즈 에어플러스 제품에 에어콧을 설치하거나 혹은 시트를 세탁하기 위해서 패브릭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토 베이비하우스. 가장 먼저 시트 바닥 부분에 있는 버클을 제거해 줄 건데요. 그래서 제품을 좀 엎어놓고 할 건데 혹시 핸들이 바닥에 닿을 때 좀 지저분한 곳에 있거나 스크래치 날 곳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제품 엎게 되면 가장 먼저 발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발판을 먼저 빼주겠습니다.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발판 빼주시고 버클 두 개를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버클이 빠지면서 발판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판 부분이 아무래도 신발 자국이나 이런 게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서 관리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방금 풀어준 버클 더 안쪽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눌러주면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케이블 타이를 풀듯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풀러지고요. 이제 시트 전체 부분을 제거해 줄 텐데요. 캐노피를 먼저 빼줄 겁니다. 캐노피를 어떻게 빼냐면 캐노피 살이 꽂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 부분에 보면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면서 캐노피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요. 쭉 누르면서 이렇게 캐노피 살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패브릭을 빼줄 건데 위로 살짝 전체적인 시트를 가지고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패브릭을 위쪽으로 잡아당겨주시면 올라오다가 넓은 부분을 만납니다. 패브릭을 끌어오다가 넓은 부분을 만나면 이 끝부분이 빠지고요. 그 상태에서 반대로 아래로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위로 뺐다가 끝부분이 빠지면 밑으로 밑에 부분 시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빼줄 건데 순서만 다릅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윗부분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위로 올려주시는 거고 반대쪽도 밑으로 내리다가 올려주시면 이렇게 짜잔! 패브릭을 모두 벗겨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콧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태에서 이제 패브릭을 이렇게 복원하시고 콧을 꽂아주시면 되겠는데요. 패브릭을 세탁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모양과 이 딱 틀을 잡아주는 판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빼주셔야 이제 세탁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체결되어 있는 5점씩 버클을 모두 풀어주신 다음에 이 가랑이 사이 버클을 밑으로 빼주겠습니다. 패브릭 아래로 빼주시고 여기 밑에 부분에 판이 드러나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를 그냥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렇게 버클이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바닥 부분에 연결되어 있던 프레임도 안쪽으로 이렇게 판넬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판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군요. 짜잔! 줄즈 에어플러스의 등판 모습이 드러나죠. 안쪽에 있는 판넬을 제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유아용품이 동일하지만 미온수에 손세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세탁이 다 됐다고 가정하고 역순으로 다시 판넬부터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마저 넣어주시고 아까 뺐던 5점씩 버클과 여기 프레임이 연결되는 부분 패브릭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넣어주시고 패브릭 다시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판 다시 꽂았고요. 5점씩 버클 패브릭 틈새로 넣고 다시 버클 체결해줄게요. 전체 패브릭을 유모차 프레임에 다시 씌워보겠습니다. 뺐을 때와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틈 사이에 프레임을 껴주시고 반대쪽도 껴주신 뒤에 밑으로 쭉 내리고 좀 더 과하게 더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반대쪽도 밑에 부분이 들어가도록 여기 끝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윗부분 시트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위로 먼저 넣어줄 거고요. 반대쪽도 양쪽에 들어갔으면 패브릭을 위로 올려서 넣어주시다가 더 위로 올린 다음에 끝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노피 살은 뺄 때와 다르게 그냥 꽂아주시면 꽂아지고요. 발판 부분 조립하겠습니다. 다시 엎어주시고요. 버클을 체결하기 전에 발판을 먼저 버클로 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에 버클들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 쪽에 있는 버클을 먼저 이렇게 안쪽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 발판을 버클을 통과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판넬을 통과시키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클 우선 채워주시고요. 아까 풀었던 단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케이블 타이 끼워 넣듯이 안으로 들어오게 넣어주시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도 테이블 타이 밀어 넣듯이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판 프레임 걸어서 한쪽 꽂고 탄성이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힘으로 눌러서 꽂아주시면 짜잔! 이렇게 줄줄 에어플러스 시트 벗기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오!